로드무비이자 뮤지컬이죠. 자신의 생일 때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.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는 아내 오세연과 누구야 이거? 내 첫사랑. 뭐? 첫 뭐? 사랑. 마지못해 동행하는 남편 강진봉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 이야기입니다.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웃기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영화.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나. 따뜻하고 즐거웠어요.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국민들이 사랑해왔던 곡들. 신중현의 미인. 모두 사랑하네. 이문세의 솔로 예찬. 나도 내가 미워요. 이승철의 안녕이라 말하지 마. 등등. 한 가수의 음악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 부를 수도 있는 내 사랑 찾았던가요. 좋아요. 사람들한테 공감돼 있는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도전에 가까운 초유의 프로젝트고요. 음악이 시작이 되는 지점을 판타지 영화의 판타지 큐처럼 말씀 주세요. 사랑이 담겨있는 뮤지컬 장면들 자체도 다 다른 컨셉을 가졌으면 좋겠다. 과거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2D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노래마다 판타지 세계의 컨셉을 각기 잡았던 것 같고 세영과 진봉의 여정 그리고 그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안무와 동선 드론을 띄워서 그 위에서 안무를 지켜본 경우도 있었고 춤과 노래가 나와서 고생하겠구나 그럼에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류승룡 선배님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으시거든요. 장면이 더 풍성해지는 정말 하고 싶었던 뮤지컬 영화였었고 지금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떠한 동작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프로 무용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코미디가 되는 배우들만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댄스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봉스러워요. 정말 오세연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강진봉이 될 수 있었던 연출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배우이지 않나. 일단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. 안 하면 안 되겠다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되게 똑똑한 배우. 너무 즐겁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욕심이 났고 이미 완성형 배우라고 봐요. 과연 우리나라에서 새롭더라고요. 가슴이 찡하더라고요.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름다운 작품 같아요. 한 명 한 명 정말 주옥 같고 그 캐릭터에 어쩜 그렇게 잘 맞을까? 제가 경험해본 현장 중에 제일 웃음이 많았던, 제일 으쌰으쌰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 주인공 세연이 첫사랑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는 로드무비인데 가을 느낌을 최대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많이 뒤져보자. 목포, 독일도, 부산 쫙 다 돌거든요. 풍광들도 너무 아름답고 캐릭터의 기억하는 과거와 현재에 남아있는 모습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첫사랑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모든 순간들 그 여정들이 가장 기대가 돼요. 인생은 그 순간 재밌고 즐겁게 사랑하면서 예쁘게 울고 웃고 행복하게 열심히 아름다운 영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